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돌아온 주간 운세 도깨비불 운명학 연구소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11월까지 월간 운세를 올려놓고 잠시 투표를 좀 가졌었고요.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물론 제가 올린 숫자는 음력이 아니고 윤달도 아니고 현재 쓰고 있는 양력 숫자입니다. 하지만 사주는 절기를 중심으로 펼쳐보는 부분이고요. 지금도 사실 굉장히 더워요. 덥고, 날씨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무기력해요, 요즘 제가.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고, 사실 주간 운세 작업 자체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 마음의 울림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징징거리고 하소연도 했는데, 이제 조금 마음을 좀 가다듬고, 주간 운세 요청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시 정신을 좀 잡고, 더워도 참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혹시 또 중간중간에 쉬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응원 좀 해주세요. 예. 저 댓글 보고 솔직히 참 힘을 많이 얻었거든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배경 설명을 조금 하고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라고 했고요. 일주일 동안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별 운세라던가 아니면 이제 지난 신축년 제가 미리 1년 전에 올렸던 그 영상들 보시면은 천간의 어떤 합과 충, 또 극, 생극재와 또 형충파에 그리고 뭐 삼합이라던가 이런 그 흐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오행을 가지고 오행 중심으로 오늘 풀었다고 한다면 주간 운세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12운성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것만 그래요. 이것만 12운성 중심으로 일간, 즉 월을 배제한 말 그대로 계절이라든가 자신의 오행의 무게를 전혀 배제를 한 운세이기 때문에 이 12운성은 맞는 게 이상하거든요. 근데 맞다라고 이제 말씀해주신 분도 많고, 또 투표 결과 보시겠지만, 투표 결과에 나온 바대로 주간 운세가 잘 맞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의견이 많아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걸 보고 제가 실망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걸 예상하고 시작한 거고, 거의 한 2년 됐죠. 이 방송만 한그 주간 운세를 이제 중간에 바꾸고 나서. 하나의 실험 같은 것 같아요. 이런 주간 운세가 그냥 맞다, 안 맞다, 무조건 안 맞다. 자기가 임상을 해보고 안 맞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주워 듣고 안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그냥 오픈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다, 안 맞다라는 걸 저와 같이 맞춰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디테일한 자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피드백 자체가. 저는 기토일간인데 잘 맞았어요. 저는 무토일간인데 잘 맞았어요. 저는 기술가인데 잘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는 경우, 이건 다 저에게 비가 되고 살이 됩니다. 자, 그래서 12운성은 제가 실험이라 그랬잖아요. 맞다, 안 맞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이런 영리의 한 시대를 같이 만들어가는 입장으로서 책임감도 좀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재밌어요. 여러분들 댓글 보면서 거의 대부분의 댓글들이 참 재밌어요. 재미있고 저에게는 많은 공부가 되고 있거든요. 솔직히 개인적인 일들이 이제 중간에 많이 벌어져서 제 개인적인 공부도 많이 멈춰 있었죠.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급하게 또 멀리 이사를 가면서 개인적인 공부들이 많이 멈춰졌는데 제 예상이 맞다면 여기 잠깐 좀 끄적여 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어차피 인트로 안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보시는 분들도 꾸준히 봐주시니까 여기 제가 빈화면 잠깐 열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운을 얘기를 할때 내년에 2022년도 있잖아요. 자, 2022년도가 이민년이고요. 2023년도가 계면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목이 시작되는 어마어마한 해거든요. 그래서 이 목이 시작이 되면서 아래로부터 위로 큰운 에너지, 우리가 바라보는 그 에너지라는 이 기운 자체가 꿈틀대는 해이고 굉장히 중요한 해로 판단이 들고요. 저에게는 이목 기운 자체가 관성이기도 해서, 물론 전체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제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공부가 내년부터 드디어 막혔던 물꼬가 이제 폭발하듯이 샘이 터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21일에 낮의 길이가 가장 길었던 하지가 지나갔죠. 6월 21일이었네, 양력으로. 이제 낮이 가장 길어요. 가장 길고, 이제 그 다음에 7월 7일 또 절기가 또 바뀌고, 또 7월 7일 넘어가면 8월 7일부터 또 여름으로 바뀌고, 이제 지금 자체가 여름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달이거든요. 이번 주간 운세 한번 여러분들 재미있게 살펴보시고, 아, 그냥 오늘은 이런 흐름이구나. 아, 내일은 저런 흐름이겠구나. 이번 주는 요러요러한 흐름이겠구나. 라는 것 정도만 기분 좋게 저와 함께 주간 운세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언제나 열려 있고요. 네, 항상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진원 수행도 하고 있고, 매일매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저처럼 무기력 때문에 힘들어 하셨던 분들, 같이 파이팅 하시고요. 자, 저는 그러면 갑목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갑목일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풍기를 잠깐 틀어봤는데 소음이 많이 섞여 들어가서 껐어요. 그래서 좀 더운데요.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간별 주간운세가 명리학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라고 의견 주신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좀 멈췄던 것도 이유가 있는데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문은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사소한 영역이 아니에요. 일간이잖아요. 일간은 여덟 글자의 중심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면서 만들어 가면 됩니다. 맞는 것을. 예,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우선 갑목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또 동그라미를 그려보았습니다.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한자가 바로 저렇게 생긴 분들, 이 영상을 봐주시면 되고요. 이번 주 자체에서 정화라고 하는 상관의 영향을 계속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보다는 즉흥적인 상황들이 좀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 3일씩도 끊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 월요일 정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이 에너지가 바로 정화라거나 상관이에요.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정재입니다. 자, 빠르게 쳐나갈게요. 그리고 임묘지 환경에 갑목일간 분들이 놓이는 날이에요. 그러면 월요일은 어떤 상황이 되느냐? 바로 상관이라는 것은 여인들에게는 자식의 일도 돼요. 그러니까 나의 아이에 대해서 내가 좀더 신경 써야 되는 번잡스러운 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또는 직장인이나 사업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상관 생계에 해당하는 능력, 생계에 영향을 주는 아이디어라던가, 내 아래에서 내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부하 직원의 일들이 어떤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계속 막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또는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날 월요일에 출근하시자마자 결산을 한다거나 정리 작업하는 수동적인 일을 하실 수가 있는 예측이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화요일은 무신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재이고, 편재,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에요. 그리고 갑목일간 분들께서 절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어떤 환경지든지 양간 입장에서는 저 절지 환경 자체가 많은 변화가 생기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연애 중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성분들과 교제 중이신 분들과 이별을 할 수도 있는 날이고, 또는 내 아버지 편제가, 내 아버지, 나는 학생이고 아버지의 어떤 상황이 출장을 갑작스럽게 가신다거나, 또는 내게 그동안 수입을 주었던 어떤 회사의 수입 영역이 갑자기 다른 회사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월급 통장에 찍혔던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로 오늘부터 바뀐다더라, 나의 소속이 바뀐다더라,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30일 수요일 보겠습니다. 기요일이고요. 천간에는 정제라는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관 에너지입니다.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태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라고 볼수 있어요. 금전 활동을 돕는 이 정제의 영역이 오늘의 테마이고, 그리고 나의 활동성이 굉장히 어떤 희망을 갖게끔 뭔가 태동을 한다는 거죠. 운 자체가. 태지 환경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큰 변화가 있었고, 수요일에는 좀더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해외에 현재 유학 중이거나 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갑목일간 분이 한분 계시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런데 면접이 잡혔다거나, 또는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서 그다지 기대도 하지 않았던 어떤 경쟁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긍정적인 대답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7월 1일인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경술일이고요. 천간에 바로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 되겠죠.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 에너지입니다.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양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거든요. 자, 이 날은 나의 일도 될수 있고, 여성인 경우에는 내 남편의 일도 될 수가 있는데, 어떤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사업,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7월 1일이고요. 7월 2일은 신의 일. 그래서 천간에서는 정관 에너지가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의 에너지에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장생지 환경에 갑목일간 분들이 놓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운적으로는 어떤 일이나 프로젝트라던가 또 사업성인 부분에서 좋은 사건들, 좋은 인맥들, 좋은 만남들이 이어지는 날이 되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매출이 증진되는 하루가 될수 있어요. 또 토요일 7월 3일도 보겠습니다. 임자일이고, 천간의 에너지로는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의 에너지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목욕지 환경에 이 갑목일간 분들께서 놓이는 날이고요. 약속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적으로 한번더 내가 살펴봐야 하는, 안정적인 게 아니라 전혀 반대,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계약서 한 장이 누락이 됐다더라, 아니면 나는 분명히 꼼꼼하게 이쪽과 저쪽 상대방의 계약자명을 정확하게 적었는데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넘어갔다더라, 그래서 덮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수정 처리가 잘안 됐더라, 이런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7월 4일도 보겠습니다. 개축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재의 에너지가 들어왔죠. 정인 정재가 들어온 이날은 바로 관대지 환경에 갑목일간 분들께서 놓으시는 날이고, 이날은요, 주의하셔야 될거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무리가 잘안될 수가 있어요. 처음은 정말 창대한데 마무리가, 끝마무리가 잘안 돼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내가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하다가 주변 사람들과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는 운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일주일간의 운을 쭉 살펴봤는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날 그날의 사건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철저하게 12운성 위주로 가는 거니까요. 안 맞는 게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제 운세의 해석이 전반적으로 마음에 드시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갑목일간 분들 화이팅 하시고, 저도 다음 주 주간 운세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간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을목일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려 보겠습니다. 태어난 날짜 바로 위에 난자예요. 연, 월, 일, 시 이렇게 우리가 만세라고 뽑았을 때 태어난 날짜 위에 난자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분들, 이 파트만 보시면 되고요.
자, 빠르게 6월 28일 보겠습니다. 월요일이고 정미일에 이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식신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재성, 그것도 편재가 됩니다. 을목일간 입장에서는 양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 되는데 내 목소리가 실제로 커질 수가 있고 또내 주장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을 넓게 못 둘러볼 수 있는, 주변을 돌아볼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활동성이 굉장히 왕성해지고 또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하루가 됩니다. 월요일만큼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날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화요일은 이제 29일이고 무신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 됩니다. 태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금전을 생산하기 위한 이런 금전 활동, 경제적인 활동에서 이제 태지 환경 자체가 이 정관의 영역으로서 기쁜 일이 태동하기 시작해요. 좀더 좋은 영역이라고 한다면 일적인 영역에서는 칭찬을 듣는다거나 또 위에 사람들이 위에 분들이 이제 본인을 주시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계속 밀고 나가 이런 식으로 힌트를 얻는다거나 조언을 듣게 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제 6월 30일 수요일이고 기요일이거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가 되고죠.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 됩니다. 절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이날 역시 변화가 크죠. 그리고 사귀시는 분들은 새로운 이성 간의 인연도 들어옵니다. 기존의 인연과는 이별이 될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 정치를 하신다거나 어떤 조직을 크게 지금 관장하고 계신 분들은 새로운 조직을 위한 기존 조직을 없는 개혁을 하시게 될수 있어요. 이날 자체가. 썩은 것을 도려내고 새로운 것을 위해서 칼질을 과감 없이 하게 되는 유금의 칼날을 들이대는 날이 된다는 거죠. 이제 7월 1일 목요일 경술일을 살펴볼 텐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 에너지가 들어와 있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정재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임묘지 환경에 이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실제 무기력해지고 또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는 날이 될수 있어요. 또 이제 7월 2일 금요일은 신의 일로서 정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죠. 양생음사, 음생양사의 법칙에 따라서 저 해에서 이 을목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갑목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지가 되는데, 을목일간 입장에서는 이날 내가 여성이라면 이 현재 상황이 남편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전반적으로 을목일간 입장에서는 사업이나 일에 대해서 다음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동적이고 정적인 시간을 보내시는 하루가 될 거예요. 금요일에 뭔가 과감하게 시작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막힘이 생기고 방해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7월 3일 토요일은 임자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 됩니다. 그리고 병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실제로 진짜 의료기관에 방문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를 내가 정말 순수하게 돕기 위해서 크게 움직이고 나의 능력과 나의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헌신입니다. 그리고 7월 4일 드디어 일요일이고 개축일로서 천간에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는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쇠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걸고 내가 상대방과 약속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날입니다. 이번 주도 내내 마찬가지지만 정화라고 하는 이 식신의 천간 에너지의 영향을 받게 되시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계속 이제 갑오리라고 하는 뜨거운 달로 이제 활동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죠. 그리고 갑목이든 을목이든 이 목일간 분들께서 이번에는 메인이 되시는 겁니다. 튈 수밖에 없어요. 조직에서. 이번 주의 상황도 을목일간 분들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운적인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저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영상 더보기 클릭해서 쫙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저한테 컨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계십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병화일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또 이렇게 그려봤고요. 자, 이번 주에는 정화라고 하는 겁제어의 천간에너지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큰 이동운이 또 들어오는 부분인데, 실제로 병화분들께 이동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갑오월에 특히 이번 주에요. 첫 번째 날 월요일은 정미일이고요. 바로 6월 28일이죠. 이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겁제,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상관이 됩니다. 쇠지 환경에 병화일간이 놓이는 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겁제 상관이 놓인 이날의 일지는 전반적으로 볼 때 거의 대부분의 병화일간 분들께서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이웃에 사시는 어떤 이웃분들도 되실 수가 있는데, 이분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과일 선물을 받는다거나, 식수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인데 수도를 잠시 쓸 수 있게 도움을 받는다거나, 어떤 양보의 상황, 주차라든가 그런 도움을 어떤 식으로든 받게 되는 거죠. 호의를 받게 되는 겁니다. 또 29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무신일이거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식신이고, 6월 29일이죠. 29일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 에너지예요. 병지 환경에 이 병화 일간분들이 놓이는 날인데, 하고 있는 사업, 즉 어떤 생계의 상황에서 힘이 굉장히 많이 붙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많아지고 실제로 무기력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30일 수요일은 기요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죠. 그리고 정제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병화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에요. 이날은 어떤 아이디어, 또 나의 어떤 생계 활동에서 힘이 굉장히 나지 않는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 다음 일을 위해서, 그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과거를 되돌아보는, 내가 과거에 무엇을 실수했는가,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꼼꼼하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다음 단계로 이제 힘을 축적하는 하루라고 볼 수가 있고요. 7월 1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경술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재,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이 됩니다. 병화일간의 임묘지 환경에 이렇게 놓이는 날이 됩니다. 목요일 자체가 활동성은 많이 떨어지죠. 외출도 취소할 수가 있고, 그런데 쉽게 또 결정하지 못하고 오늘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게 되는 상황이 계속 연이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성은 계속 떨어집니다. 이날까지. 또 7월 2일은 신의 일이 됩니다. 신의 일은 천간에서는 정제 에너지가 들어온 날이고, 일진만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해자축에서 병화의 상황 자체가 소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지 환경이 되는 거고요. 편관, 이 해수가 이제 편관이 되는 거죠. 정제 편관이 들어온 이날은 새로운 환경을 내가 찾기 위해서 실제 이동을 하시게 될 확률이 높아요. 이날이 이동하는 날, 이날이 7월 2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을 찾기 위해서 실제로 직장을 떠나시거나, 아니면 A 현장에서 B 현장으로 현장 이동만 하시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새로운 환경을 찾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이동하는 케이스, 못 견뎌서 이동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환경 자체가 이동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월 3일 보겠습니다. 토요일이고 임자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요. 태지 환경에 병화일간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이날은 맡고 있는 일에서 병화일간분들의 책임감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주변 데이터나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쉽게 떠넘긴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내가 스스로 나와의 약속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토요일은. 또 이제 7월 4일 일요일을 볼 텐데, 개축일이거든요. 천간에 정관에 에너지가 들어왔고, 또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상관 에너지죠.
양지환경의 병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이날은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일을 내가 대신 맡아서 그것을 해주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병화일관 분들께는 이 4일날 운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이렇게 한 주간의 흐름을 쭉 봤는데, 어쨌든 좀 생각을 좀 많이 한다는 거죠. 나에 대해서 많이 되돌아보게 되고, 또 이제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른 현장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주말에서야 나의 떨어진 어떤 명예나 또 평판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참고하셔서 조심할 거 조심하시고, 12운성 위주로만 단식으로 풀어봤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정화일관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거 동그라미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6월 28일 월요일을 볼 텐데 정미일입니다. 이번 주 자체도 비견인 정화 중심으로 영향을 받게 되실 거고요. 정미일 이 월요일 자체도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비견입니다.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식신이 되죠. 관대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신 날인데, 이날은 가까운 사람들, 내 바로 옆에 일하시는 분, 혹은 상사라던가, 내 동료, 나랑 친하게 지내던 언니, 동생, 이런 분들과 말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의견 충돌, 또는 이상한 소문을 내가 듣게 돼서 기분이 상당히 언짢아질 수도 있습니다. 나를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중심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이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6월 29일은 화요일이고 무신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상관 에너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정제 에너지가 됩니다. 목욕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여성분들은 사랑에 빠지는 어떤 남성분이 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물건에 어떤 애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래 했던 일을 위에 상사라던가 아니면 어떤 단체에게 좀 과장돼서, 그러니까 뭐 발표를 할 수도 있고, 좋게 얘기하면요. 아니면 원래 있던 팩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그걸 좀 많이 부풀려서 과장해서 다른 단체나 기관에게 전달을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장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6월 30일 이제 기요일도 볼 텐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재입니다. 이날은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것은 이제 천을 긴 글자들이고요. 어쨌든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일진인데 새로운 일거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쉬고 계신 분들, 현재 지금 새로운 어떤 조직을 찾아 나서야 하는 분들, 취직을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취직운도 이날 들어와 있습니다.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고 또 아이를 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자식의 운도 식신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 자식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이제 기쁠 수도 있어요. 기쁠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요일이 7월 1일, 이제 경술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이고, 그리고 양지 환경에 이제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요.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금전 활동에서, 이날만큼은 시간이 많아요. 느긋해져요. 절대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하루죠. 양지환경이기 때문에 느긋하게 기다리고 또 나보다 상대방을 좀더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평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7월 2일 신의 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정관이죠. 태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이날만큼은 계산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하루가 되고, 또 본인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뭔가 투쟁을 해야 되는 일 혹은 어떤 정당한 보상이나 뭔가 따져야 될 날이 있다면 전날이 유리하죠. 이제 7월 3일 토요일 임자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정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입니다.
절지 환경에 정화의 관문들께서 놓이시는 날이 됩니다. 일을 해왔던 그 직장, 일터 자체를 퇴사를 하시고 그만두시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아니면 하시던 일을 바꾸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이동 같은 거 있잖아요. 원래 했던 일이 이쪽인데 회계팀으로 갑자기 바꾸신다거나 경영팀으로 가신다거나 그런 일을 바꾸는 일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사귀고 있던 이성과 이별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연인과. 그 다음에 7월 4일 개축일을 보겠습니다. 편관 에너지가 천간에 들어왔고요. 식신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이날은 이제 인묘지 환경에 놓인 날이 됩니다. 내가 하던 일 자체가 내가 몸담았던 조직이 무가치해질 수 있고 무의미해질 수 있는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지 이렇게 꼭 이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중우주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일들도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또 나는 그 많은 다중우주 중에서 어떤 차원을 또 선택하게 될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 운적인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 잘 챙기십시오. 자,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또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정화라고 하는 정인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토도 마찬가지로 병화처럼 이동운이 들어와 있어요. 자, 첫 번째 날 6월 28일 보겠습니다. 정밀이고요. 월요일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정인이죠.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입니다. 무토일간 입장에서는 쇠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일적으로 본인이 요령을 피우지 않고 아주 소처럼 우직하게 하루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날이에요. 이제 29일, 6월 29일 무신일을 보겠습니다. 화요일인데 천간에서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의 에너지에서는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병지 환경에 무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친구나 또 동료 이런 주변 사람들에 대한 내가 이해하는 이 이해하는 마음 자체가 굉장히 확장이 되고 또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트를 하시거나 친구들과의 모임을 이날 가지시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식사 모임을 가지신다거나 그냥 티타임 정도도 괜찮고요. 오랜만에 이제 커피점에서 가볍게 담소를 나누시는 것도 괜찮아요. 홈파티를 즐기신다거나. 그리고 6월 30일 수요일도 보겠습니다. 기요일인데 겁재가 천간에 들어온 날이고 상관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사지 환경에 무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내 주변 사람들과의 그런 활동성, 주변 사람들의 활동성과 책임감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협업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팀플레이 하시는 분들은요.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거나 끝까지 이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안일한 자세 때문에 본인은 상당히 힘이 빠지고 이 사람들 다 챙겨야 되고 또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운이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1일 목일도 보겠습니다. 자, 경술일이고 정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인묘지 환경에 무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실제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소화가 잘 안 돼서 그 소화제가 필요한 날이 될 수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의 일 때문에 실망할 수 있는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화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그만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7월 2일 보겠습니다. 금요일이고 신해일입니다. 천간 에너지에서는 상관 에너지가 들어왔고 이제 지지 에너지에서는 편재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절지 환경에 무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신 날이에요. 바로 절지 환경은 변화가 크다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일을 실제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사하시거나 취업을 하시거나 첫 직장에서 첫 출근하시는 분들도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7월 1일은 그래서 변화가 많습니다. 기존 직장에 사표 내시는 분도 반드시 계실 수 있고, 이제 7월 3일 보겠습니다. 임자일입니다. 편재 에너지가 천간에 들어왔고, 정재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태지 환경에 무토일간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 됩니다. 이날은 사업이나 일적으로 굉장히 현실적인 대처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산을 잘하신다 하더라도 이날만큼은 계산기에 좀 의존을 하시고, 내가 아무리 꼼꼼하다 하더라도 좀더 잘하는 분들께 조언을 받아서 한번 더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7월 4일 일요일도 보겠습니다. 개축일이고요. 정재 에너지가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무토일간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리를 내가 대신 채우러 가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의 흐름을 쭉 살펴보았고요. 답답해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무토 분들도, 무토일간분들도 변화운이 들어와 있고, 주초에는 모임을 가지기도 좋은, 그런 좋은 날들이 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항상 직장인이나 생계 어떤 일에 대한 고민들도 그렇겠지만, 건강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저도 5월 하순부터 막 진통제 먹고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엄청 고생했었는데, 건강은 정말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모든 것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 운적인 해서 잘 참고해 주시고, 아,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요 정도로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게요. 또 뵙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일간 진행하겠습니다. 기토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려봤고요. 6월 28일 월요일부터 살펴볼 텐데, 이번 주에는 정화라고 하는 편인이 기토일간분들께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배우고 싶다거나 공부에 오랜만에 손을 대는 상황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천간에 정밀이기 때문에 월요일은 편인이 들어와 있고, 비견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관대지 환경에 기토일간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잘해보려고 이날 이것저것 준비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저것 다 책을 펼쳐놓고 공부하는 학생인 마냥 일을 정말 하나만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버려놓고 끝마무리가 하나도 안될수 있기 때문에 하나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정말 완벽한 하루가 될 수가 있고요. 이제 화요일 무신일은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있는 날이죠. 목욕지에 놓인, 기토일간 분들이 목욕지에 놓인 날인데, 가까운 친구나 지인이나 이런 가까운 사람들의 거짓말 때문에 내가 크게 그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또 대인관계에서 말 그대로 배신을 겪을 수가 있어요. 거짓말, 또 배신, 이런 것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제 6월 30일 보겠습니다. 기요일이고요. 천간에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와 있고, 식신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온 날이고, 장생지 환경에 기토일간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이날은 힘이 되어줄 만한 내 사람, 친구, 그리고 내 일을 도와주려고 노동력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 즉 신입사원이나 경력사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힘이 되어줄 만한 친구가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내 편이 생기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7월 1일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경술일이라서 천간에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기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활동성이 굉장히 왕성해지고, 또 실제로 회사나 조직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신다거나 사업이나 일적인 영역에서 즐거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7월 2일이죠. 신의 일인데, 금요일은 천간에 식신이 들어와 있고, 지지에 정재의 에너지가 들어와 있는 하루입니다. 태지 환경에 기토일간분들께서 놓이신 날인데, 하시는 일에서 내가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이나 상대방이나 기관에게 많이 의지하시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되도록이면 의지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그대로 이어나가시되, 내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7월 3일 임자일 토요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서는 정재의 에너지가 들어와 있고, 편재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와서
절지환경에 깃털과 모두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뭐 직장인 분들이나 수동적으로 오늘 따라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날은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서비스업에 계신다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매출이 크게 오릅니다. 이제 7월 4일 개축일인데 천간에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와 있고 지지에서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이고요. 인묘지 환경에 깃털과 무득에서 놓이신 날입니다. 이날은 안정적인 활동도 활동이지만 금전이 자잘한 금전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특히 어떤 선물을 받게 되신다거나 뜻하지 않는 공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복권 같은 거, 쿠폰 선물 같은 것도 들어올 수가 있고요. 뭐 케이크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깃털과 분들도 이번 한 주 뜨거워지는 여름이지만 여러 가지 소소한 것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운적으로 활용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 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정화라고 하는 천간의 글자 에너지에게 영향을 많이 받을 건데 바로 정관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튀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 운의 키를 많이 돌릴 수 있는 주간이 될 것 같고요. 6월 28일 월요일 보겠습니다. 정미일인데 천간에 정관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와 있고 정인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경금일간 무득에서 놓이시는 날인데요. 이날은 실제로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실수가 많아질 수가 있고 또 그만큼 사람들과의 의견 충돌이 또 많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공감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양보하시고 이해하시는 행동이 필수입니다. 이제 6월 29일 무신일을 볼 텐데요. 천간에 이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비견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걸럭지 환경에 경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어제의 실수를 실제로 만회를 하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날 실적을 내시는 날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주 운적으로 무난하게 움직이는 날이고 일처리를 잘 하실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6월 30일은 기요일인데 정인의 에너지가 천간에 들어온 날이고 겁지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온 날이라서 제왕지 환경에 경금일간 모두께서 놓이십니다. 제왕지 환경에 놓인 이날 같은 경우는 이를 우선으로 굉장히 큰 실적을 낼 수 있고요. 이날은 더 큰 실적. 그리고 다만 그 과정에서 아주 사소한 손해나 그런 희생이 생길 수가 있어요. 희생이라는 것은 일하는 과정에서 내가 조금 더 시간적으로 손해를 본다거나 아니면 그 과정에서 내가 휴가를 내야 되는데 휴가를 미루게 된다거나 또는 개인 시간을 많이 희생을 당하는 부분도 되겠죠. 자잘한 겁니다. 자잘한 거. 그리고 7월 1일 목요일은 경술일이고요. 비견의 에너지가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쇠지 환경에 경금일간 무득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이날 생겨요. 그리고 그만큼 주변에 믿음, 신뢰를 얻게 되실 겁니다. 이제 7월 2일도 보겠습니다. 신의 일이고요. 겁재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왔고 식신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에너지가 떨어지는 병지 환경에 경금일간 분들께서 놓으시는 날인데 근심 걱정이 많은 날이에요. 또 감동을 실제로 잘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감동을 잘한다는 것은 주변 사람의 일에 내가 마음을 크게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게 된다거나 아니면 도와주기 위해서 전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시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7월 3일 임자일도 보겠습니다. 식신의 에너지가 천간에 들어왔고 상관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사지 환경에 경금일간 분들께서 놓으신 날인데 일에 방해가 생길 수 있는 날이고요. 여성분들은 자식의 일에 근심 걱정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7월 4일 개축일도 보겠습니다. 이어서 상관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왔고
정의인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온 날이죠. 그래서 임묘지 환경에 경금 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걱정이 많은 날이에요. 또 뭔가 손에 하나라도 잡고 있어야 우울함이 덜 생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날은 일요일이잖아요. 일부러라도 억지로 약속을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날 우울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은 조금 더 심해요. 남성분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셔도 되는데요. 여성분들은 조금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음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사람을 만나시거나, 일부러라도 어디 만화방이라도 가셔가지고 뭔가 행동을 취하시라는 거죠. 커피 한잔 하시러 그냥 집 근처에 어디 가서 테이크아웃 커피 한잔 들고 한 바퀴 쭉 돌고 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이날은.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 뭐 조심해야 될 날도 있고, 걱정이 많은 날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활용 부탁드리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계속해서 신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금일간 입장에서는 바로 편관인 정화가 힘을 쓰고 있는 또 영향을 받게 되는 글자죠. 다른 사람들의 환경, 다른 사람들, 조직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흐름입니다. 특히 6월 28일 월요일은 정미일인데, 바로 처음 첫날부터죠. 이 편관의 에너지가 천간으로 들어왔고, 편인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금일간 입장에서는 쇠지 환경에 놓이시는 날인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이 본인에게 간섭을 좀더 많이 하고, 물론 도움도 주겠지만 간섭을 많이 받게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하신 경우에 자식에게 내가 여러 가지로 간섭도 받게 되지만, 그런 자식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하고 내가 도움을 어떤 식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도움을 받게 되는 하루가 됩니다. 그리고 29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무신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정인의 에너지이고, 겁제어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제왕지 환경에 신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상대방이나 기업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모든 계획들을 취소하고 밀어붙이고 추진을 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이제 6월 30일 기요일도 보겠습니다. 편인의 에너지가 천간으로 들어왔고, 비견의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걸록지 환경에 신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실적을 거창하게 일으키고 실적을 내는 날이 됩니다. 우수한 날입니다. 이제 7월 1일 목요일은 경술일인데, 천간에서는 겁제 에너지가 들어온 부분이고, 정인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관대지라는 이 환경에 신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본인은 별로 아무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원인을 제공해주지 않더라도, 가까운 사람 때문에 구설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그곳으로 인해서 본인이 피해를 볼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거리를 두심이 좋은 날입니다. 이제 7월 2일은 금요일이고 신의 일인데, 천간에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상관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온 날이죠. 아, 그리고 목욕지 환경에 신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가족들과 잠깐 헤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여행이나 출장 같은 이동하는 운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날은 여행이나 출장이나 어디 잠깐 갔다 오시는 일 있잖아요. 잠깐 장거리로 갔다 오시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7월 3일 토요일은 임자일입니다. 상관의 에너지가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온 날이고요. 장생지 환경에 신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이날은 진짜 새로운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새로운 일이라는 것은 진짜 새로운 이슈가 생길 수가 있고, 새롭게 내가 봐야 하는, 내가 관장해야 되는 사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 이 사업은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 더 들여다보게 되는 상황이죠. 기쁜 일이고요. 새로운 일이 생긴다는 거. 그리고 7월 4일은 개축일이고, 천간에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온 부분이고요.
편인어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양지 환경에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으신 날이에요. 이날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식에게 굉장히 좋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전체적으로는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힘, 모든 준비 상황을 완료하고 다른 일이나 다른 직장으로 갈 수 있는 힘도 생기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파워가 생기는 아주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 주간의 흐름을 쭉 살펴보았고요. 제 문적인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정화라고 하는 정제의 에너지에게 크게 영향을 받는 하루가 되겠고요. 그래서 활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6월 28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밀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정제이죠.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입니다. 양지 환경에 임수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이날은 이제 본인에게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한 활동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요. 그리고 굉장히 활동 자체도 왕성해집니다. 튈 수밖에 없고, 끝마무리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본질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임수일관 분들께서는 이 월요일 하루만큼은 어떤 식으로든 결실을 얻어내시는 쪽으로 크게 움직이실 거예요. 상관의 눈에 아주 좋게 띈다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조직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점수를 크게 얻으실 수 있는 날입니다. 또 6월 29일 무신일 화요일도 살펴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관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입니다. 그래서 임수일관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시는 날인데, 본인을 음해하려는 일이 조직에서 생길 수가 있어요. 사업가든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주변에서 본인의 평판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길 수가 있는 날이고요. 이제 6월 30일은 기요일인데, 천간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이고, 지지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임수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사업이나 일에서 실제로 감추어야 될 만한 비밀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본인 입장에서는 외부에 떳떳하지 못한 일이 될 수 있어요. 판단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7월 1일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경술일이고요. 천간에서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관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임술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요. 이날은 경험이 없는 일이 주어질 수 있어요. 본인에게. 내가 실제 해보지 않았던 일. 근데 해보고는 싶은데 좀 주저주저하게 되는 상황. 그래서 나의 어떤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변에서는 나를 이제 조언을 잘 듣지 않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나섰다가 주변에서 이제 말릴 수도 있고, 또는 아직 일을 하기엔 적합지 않아 라고 어떤 조언이나 직원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라고 의욕만으로 움직이시게 된다면 말을 잘 듣지 않는구나 라고 이제 또 어떤 왜곡의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7월 2일 같은 경우는 신의 일인데요. 천간에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온 상황이고, 지지에서는 바로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이날은 걸럭지 환경에 놓이시는 날인데, 임술관 분들께서 아주 우수한 실적을 낼 수 있습니다. 트집 잡히지 않은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고, 학업에서도 우수한 실적을 낼 수 있습니다. 전날과는 반대 상황이죠. 그리고 7월 3일 토요일은 임자일인데, 천간에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지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제왕지 환경에 임술관 분들께서 놓으신 날인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실 건데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내가 크게 휘둘리고 크게 끌려다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4일은 개축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정관 에너지가 됩니다. 이날은 임술관 분들께서 쇠지 환경에 놓으시는 날인데,
과거의 일을 반성하시게 되는 흐름이 생깁니다.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실제로 되돌아보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반성하고 후회하고 되짚어보는 날입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의 임수일관 분들의 흐름을 쭉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을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인 운을 끌고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을 하시게 되면 아우라가 바뀌고 또 인생의 판도가 바뀝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려면 청소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내 마음을 닦아서 근본적인 성격을 바꾸셔야 돼요. 근데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분들은 끝까지 밀어붙이면 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일관으로 넘어가고요. 여러분들 제 운의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일관 개수일관 보겠습니다. 자, 얘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려보았고요. 이번 한 주는 정화라고 하는 편재의 영향을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기수분들도 무시무시한 파급력을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6월 28일 월요일도 한번 살펴볼게요. 정밀이고 첫날부터 편재의 에너지가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의 에너지가 바로 편관입니다. 그리고 인묘지 환경에 개수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쉽게 일을 결정하지 못하고 멍때리는 멍한 순간이 많아지고요. 굉장히 수동적으로 일하실 수가 있는 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월요일은 중요한 결정을 되도록 미루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6월 29일은 화요일이잖아요. 무신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입니다. 사지 환경에 개수일관 분들께서 놓이십니다. 생각이 많아지지만 일부러 모임을 갖고 또 사람들을 만나야 즐거워지는 날이고요. 대화의 기운 자체가 커집니다. 이제 6월 30일 수요일 보겠습니다. 기요일이고 천간에는 편관의 기운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병지 환경에 개수일관 분들께서 놓이신 날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직접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을 해주시거나 또 조언을 해주시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유의 기운답게 술자리가 생기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7월 1일 목요일 경술일을 볼 텐데요. 천간에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이제 정관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쇠지 환경에 개수일관 분들께서 놓이신 날이에요. 이날은 크게 나서지 않아도 사람들의 믿음을 얻게 되실 거고 명예가 높아집니다. 명예가 크게 높아진다. 그리고 7월 2일은 신의 일인데 천간에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겁제어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제왕지 환경에 개술가 분들께서 놓으신 날인데 자잘한 일은 하지 않고 아무도 나서지 못했던 어떤 꺼리는 일을 이 개수일관 분들께서 도맡아서 하시게 되고 심지어 그것을 이제 성공을 시키는 날이에요. 남들이 안 하려고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7월 3일 토요일은 임자일이죠. 정관에 겁제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비견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걸럭지 환경에 놓이는 개수일관 분들께서 놓이는 날인데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게 되시는데 토요일날 그 전파력과 그 결과에 대한 소문의 속도가 굉장히 무서워지는 날입니다. 뭔가 무시무시한 일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업계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시게 된다거나 혹은 정말 뭐 아주 어마어마한 어떤 결과물을 낸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파급력이 큰 일인 것 같아요. 또 7월 4일 개축일은 일요일인데 비견의 에너지가 천간에 들어왔고 역시 편관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자, 이날은 관대지 환경에 개수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죠. 가까운 사람이 어떤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가까운 사람의 실수를 내가 덮어주게 되고 해결을 해주게 되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은인으로 여기고 어떤 미래에 대한 제안을 개수일관 분들께 하시게 되는 거죠. 즉 미래에 대한 제안을 얻게 되실 수 있는 꼭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해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상대방이 나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운적인 흐름이 또 생길 수가 있고요. 이번 주는 개인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개수일관 분들은 제가 참 아주 신기한 얘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댓글로 피드백 부탁드리고요. 혹시 잘 맞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고요. 예, 띠도 하물며 그런데 일간은 어떠하겠습니까? 변수가 너무 많죠. 자,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의 운세도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다음 일간 없죠. 이번에 마지막 일간이니까 저는 또 다음 주에도 주간 운세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깨비불 오명연구소 영상 잘 보셨나요? 반드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강의나 상담에 관심 있으시다면 반드시 영상 더보기를 꼭 클릭해서 내용 읽어볼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카페는 가입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전체 공개로 읽어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도깨비불 운명연구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